이 종목 후방 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빠져서요. 뭐 얘기가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길게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어떤 하락 종목을 좀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아침부터 이제 좀 하락 폭이 컸었고 네. 낙폭이 줄어들지 못했었던 종목군 중 하나가 SK 이노베이션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이제 하락을 한 것은 어떤 뭐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자체적인 이제 배터리 사업부 분할 이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는 이미 그 전부터 나왔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 뭐 갑자기 이렇게 급락까지 나올 자리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시장이 좀 흔들림이 나왔고 또 이 뭐 분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LG 화학도 마찬가지였고 뭐 배터리를 보고 산 것이지 플라스틱 회사를 산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네.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 뭐 이런 사업 부분을 보고 매수를 그렇죠. 한 게 아니라 네. 2차 배터리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근데 또 엄밀히 따지면 SK 이노베이션이 2차 배터리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한 하락이 아니었나. 오히려 업황 자체만 본다라면 네. 지금 계속 유가는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그렇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네. 특히 이제 여름 성수기 시즌이다 보니까 그러면 안정적인 유가 상승은 저는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제 마진이라는 것도 상당히 개선세를 보여주면서 1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줬고 저는 2분기 역시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배터리 사업부에 대해서 SK 이노베이션이 그렇게 높은 어떤 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좀 단발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나온 것이라면 너무 이런 거에 위축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런 반면 삼성 SDI는 또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을 지금 2분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주의가 필요하신지 좀 정해 주시죠. 저는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필요는 없다. 주가 자체는 오히려 유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SK 이노베이션 주가 못 올라갔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배터리 사업 부분도 그렇다고 배터리 사업 분사한다고 해서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지분 가치가 망가지거나 하는 건 그렇죠.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다라면 주가는 다시 충분히 30만 원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안전하게 보셨고요. 다음은 또 어떤 종목을 좀 하락한 종목 중에 주목하셨습니까? 네, 인터플렉스를 인터플렉스 네,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 한 3일 정도 주가 흐름이 좋았다가 오늘 좀 하락이 좀 나왔죠. 네. 코스닥 시장이 오늘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플렉스는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이 회사에 대한 시각이 변환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8월 정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갤럭시 폴드, G폴드 3가 이번에 최초로 그 폰을 그러니까 네. 그 펜을 적용을 네. 하죠. 그래서 노트에 적용됐던 펜을 이제 갤럭시 폴드 쪽으로 적용을 하고 이 펜은 이제 그전에 그 S 시리즈에도 적용이 그렇죠.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 그러니까 그 노트처럼 삽입 형식이 아니라 외부 별도 액세서리 형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내년까지 제품들에도 계속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인터플렉스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그 매출 증가가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올 하반기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작년에 코로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경기 회복 이런 부분들이 IT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것이 이제 하반기 물론 삼성전자만 신제품을 내는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신제품에 대한 어떤 교체 수요에 대한 어떤 대기 매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뭐 2분기까지 실적은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지만 3분기부터는 흑자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FPCB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좀 안정적인 그 매출을 좀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본다라면 네. 오늘 최근에 한 3일 정도 강세가 흐름이 나왔고 오늘 조정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좀 더 체크 확인하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의와 안전 중에 선택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아직까지 주의는 하실 필요 없다. 주의할 필요가 조금 있다. 흐름을 보면서 이제 단기 매수 관점에서 왜냐하면 아직 저점에서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아주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저점 눌림목 매수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